네,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 동안 조성 사업을 하지 않으면 개발 제한이 풀리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가 모레부터 시행되는데요. 서울시가 난개발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를 지키겠다며 대안을 내놨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제곱킬로미터 중 절반이 넘는 69제곱킬로미터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의 일몰제는 장기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지만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지자체가 해제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일몰제가 시행돼도 사실상 재개발을 억제하고 공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킨 것은 그저 작은 공원 한 뼘이 아니라 서울시의 미래이고 서울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신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땅을 매입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사유지 24.5제곱킬로미터는 이미 사들였거나 매입 계획을 밝혔는데 올해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저축액의 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 2배 청년통장 참여자 3천 명을 모집합니다. 가령 참여자가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가 보탠 540만 원까지 합쳐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 소득이 월 237만 원보다 적고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